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했어요. LH라고 하는 variable에 일을 값을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cut도 iOutput LHS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것을 이제 AST로 바꾸겠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 LHS가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이렇게 바뀌어요. 그죠? 그러니까 LHS 첫 번째 엘리먼트, 두 번째 엘리먼트, 세 번째 엘리먼트,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투플로 바뀌게 되는 거죠. 베리어블이다. 그죠?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.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이 나중에 이 LHS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. 얘가 이제 리턴하는 것은 요걸 리턴, 요것을 AST로 바꿔서 리턴을 하는 게 매크로예요. 매크로는 AST가 들어가고 AST가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나온 부분이 이거란 말입니다. 이게 나왔을 때는 이미 이 LHS와 여기에 할당되었던 값인 이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어져 버려요.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?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2가 놓이길 바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unquote에서 variable 값을 요만큼을 이만큼을 전체를 다 2로 바꿔주는 거죠. 그죠? 이만큼을 통째로 2로 바꿔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까지도 같고 같고 여기도 같고 이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. 이 부분만 여기에 서로 다르죠.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. 그렇죠? 따라서 쿼터로서 우리가 AST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혹시 여기 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이 스크립트에 variable이 있으면 그 variable은 다 unquote 시켜서 그 variable의 값을 불러내 값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. 그죠? 그러면 이 부분이 이만큼 이 전체가 다 2로 바뀌게 되겠죠. 이해되시죠? 자, 그런 내용입니다. 다음에 매크로를 이용하는 거였고 매크로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방식. 이런 것도 보시죠. expression 해서 쿼터 2, 2-3의 expression 여기 들어있죠. 그죠? 요만큼 들어있는 것을 스트링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매크로 투 스트링 됩니다. 매크로 투 스트링하고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코드 이벨 코티드하고 다릅니다. 이벨 코티드는 이렇게 나와요. 그죠? 2-3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.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말이냐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코더 이벨 코티드 해서 이걸 원위치로 돌리는 거잖아요. 원위치로 돌리면 2 더하기 3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5가 나오죠. 왜 그런 거예요? 항상 컴퓨터는 마지막까지 연산을 합니다. 그죠? 만약에 2 더하기 3이 나오게 되면은 요것을 다시 한번 더 이베리에이션을 하게 돼요. 이베리에이션을 한 결과가 5가 나오죠. 5를 이베리에이션 하면 역시 5잖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이베리에이션 되지 않습니다. 그죠? 2 더하기 3을 똑같은 원리입니다. 우리가 2 더하기 3을 던져주게 되면 얘를 이베리에이션 해서 5를 던져내는 거예요. 5를 던져주게 되면 역시 5가 나옵니다. 5보다 더 단순한 형태의 이베리에이션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이해되시죠? 자, 메타 프로그래밍에서 Don't write macro, 매크로는 쓰지 마라 라는 말이 메타 프로그래밍 엘릭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규칙이에요. 매크로 쓰지 마라. 왜냐니까 남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. 매크로는 쉽지가 않다.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라는 겁니다. 펑션으로 다 된다는 거죠.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엘릭스 팀은 매크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메타 프로그래밍 엘릭스 이 책은 우리가 나중에 정식 교재로 해서 매크로 교재로 수업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. 또 다른 걸 또 볼까요? 요런 요것과 요것이 같은 형태예요. 사실은 그러니까 if 문장 if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매크로입니다. if도 매크로인데 이게 if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이어지는 수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